원장님, 제가 네. 오늘 여쭤보는 사주는 이 사주입니다. 무신의 을묘의 병인의 병 신인데 이걸 좀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자, 이거 여자 사주이네요. 여자 무신생이니 68년생이니까 51세 뭘 물어보시는 거죠? 이 사주는 어떤 거죠? 아, 배우자 문제하고. 네. 근데 창업을 하나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게 문서원이 어떤 건가 이거 물어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대운의 흐름이 지금 어떤가? 제가 맞이하는 대운이 어떤가? 자, 이럴 때는 사주에서 이걸 빨리 세 번째 칸을 보라 그랬어요. 세 번째 병화를 갖고 태어났다. 사주에서 화를 갖고 태어났다. 구획 정리를 해보자. 구획 정리. 목의 기운 자체가 이렇게 있다. 목의 기운이 많이 있다. 그런데 태양은 강렬해야 한다. 강렬해야 제대로 나무를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또 강렬해야 거기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인묘는 공망은 인묘 13 공망은 13 술해네요. 공망은 술해고 무신은 공망에서 인묘로 나오고 인묘 목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근데 월지에서 습한 나무를 많이 갖고 있네요. 습목을 갖고 있으면은 이 병화가 조금 약하다. 1년 중에서 가장 바람이 심하다는 묘월입니다. 묘월은 아직 한기가 있어요. 음력 2월은 한기가 있다. 태양이 강렬하게 쭉 떠올라 있지만은 바람은 쌩쌩 불고 있는 상태고 인신상충을 때리고 있다. 그러면은 태양에 구름이 이렇게 끼어 있다. 태양으로서 부실 역할을 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뭐냐. 자기 역량을 발휘하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대운, 칠대운이라고 좀 하신 건데. 그러면 대운을 보자. 갑인, 개축, 임자, 신해, 경술. 이렇게 나오네요. 7, 17, 27, 37, 47. 사주에서 보면 이분을 일단 하나를 병화를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일단 찌그러져 있다. 찌그러져 있으니까 자기 역량 발휘하기 힘들다. 그러면 태양은 자기 자존감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자존감도 먹어야 되고 태양이 떠오르면 만물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해줘야 하는데 구름 속에 가려져 있으니까 자기 역량 발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딱 하나 뭐가 있냐. 이 사주에서 인신충을 때리고 있네요. 얘가 한 번 또 때리고 있는데 묘신이라는 것은 귀문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원진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원진과 귀문관사를 있다. 인신상충을 때리고 있는데 얘는 항상 호시탐탐 언제든지 와서 얘를 두드려 갈 준비를 갖고 있다. 그러면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 자리가 위태위태하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주는요. 언제든지 이혼하고 못 살겠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언제 이혼하느냐, 과연 이혼할 수 있느냐, 이혼 안 하고 그냥 사느냐, 아니면 사별하느냐는 대운에서 알려주게 됩니다. 대운에서 사별이구나, 아니면 이혼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일단은 뭐냐면 늘 배우자 문제는 좀 불안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얘가 지금 여기서 가장 원하는 것은 병화는 나무를 쬐주고 여기서 소출을 이루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구름 속에 가려졌기 때문에 힘이 약하니까 얘가 안 자라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실이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51세면은 지금 47세에 경술대운에 들어와 있네요. 경술 자체. 경이 들으면 을경합을 하고 있구나. 을경합으로 애써서 인수를 가지고 을경합을 하고 있다. 술 자체에서는 인호술 합을 하고 있다. 묘술 합을 하고 있다. 자 이런 현상은 뭐냐. 합이 많이 들으면 뭐냐. 이때는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게 돼 사람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게 바로 뭐냐. 시간만 잡아먹고 아무 성과가 없는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37세에서 47세까지는 그래도 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 배우자 문제가 해묘미 합을 대고 인의 한목 육합을 하고 있으니까 축을 못 때리고 있으니까 배우자 문제는 조금 크게 상관이 없으나 경술대운에 들어왔을 때는 이 사주에서 배우자 문제는 조금 심각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술 속에는 술이 토를 갖고 들어오단 말이에요. 토. 토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토곡수를 해요. 토곡수, 토곡수. 이 사주에서 배우자를 상징해 주는 것이 임인데 수인데 수. 수가 사주에서는 없어요. 질문이 지금 배우자에 대한 질문인데 수가 없습니다. 사주 원판에 수가 없는데 신속에 무임경 지장간이 암장돼 있죠. 무임경이 무임자가 예를 들면 그래도 좀 여기 암장이 돼 있는데 이게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암장돼 있다는 것은 뭐냐 배우자 세력이 크게 크지는 않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37세, 40세는 해가 들어오고 27에서 37세 사이에는 자가 들어오니까 이때는 해자축이 들어오니까 얘가 자가도 얘가 뿌리를 두고 좀 세력이 커졌는데 47세부터 57세 사이에는 이 사주에서 술이 들어오니까 토가 들어오니까 토곡수를 해야 하는 거죠. 토곡수. 토가 물을 극하니까 배우자인데 얘가 얘를 극하니까 이 사주 배우자와의 관계는 이때야말로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 사주를 이렇게 설명한다면은 글쎄요 뭐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겠다 이렇게 이 사주에서는 설명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이분에게 자 어떻게 판단할 건가 결정할 건가를 설명을 해줄 수는 있겠죠. 만약에 저를 찾아왔는데 지금 51세입니다. 근데 이분이 47에서 57세 사이에가 이 경술대운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한 55세 왔다 그러면 저는 참으라 하겠죠. 이제 2년만 참으면 된다. 근데 40대 좀 지나서 왔어. 그러면 앞으로 7, 8년 참으라고 하면 이건 가혹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는 여기서는 판단과 결정을 그냥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자 이렇게 된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가 본인이 판단하라. 저는 이렇게 답변을 설명을 해주고 본인이 그 판단을 하라 이렇게 내릴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창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주에서는 식신상관을 창업으로 이야기합니다. 무토가 있습니다. 이 무토는 이 사주에서는 창업을 이야기하고 여기는 자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녀가 무신을 갖고 있다. 고란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주는 자녀는 한 명은 외로운 자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혼 안 하고 살 수도 있겠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연도에 있다는 것은 뭐냐? 철들은 자녀다. 혼자도 잘 크는 자녀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녀는 있는데 그 자녀는 뭐냐? 같은 양간이구나. 그럼 뭐냐? 어떤 자녀입니까? 내가 자녀가 3명 있는데 어떤 자녀가 혼자 살 것 같습니까? 남자. 그러니까 엄마니까 딸이겠죠. 딸이 혼자 살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왜? 같은 양간이니까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양간이고 자녀에 대한 식성을 알려주는데 여기에서 이 무토라는 것은 창업에 대해서는 얘가 유일하게 손님들이에요. 손님들이 들어오는 선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얘가 창업을 했을 때 어떤 건가? 경술대운에 들어오니까 무가 술 속에
뿌리를 두고 통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에는 이분은 이걸 안 보더라도 아마 창업을 할 것 같아요. 말려도 누가 말려도 창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러 오셨는 건데 오셨던 것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에 이분은 상담 왔어도 그냥 한번 지금 물을 오신 것이지 그게 상관없이 이분은 창업을 하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분은 창업한다. 왜? 무토가 술 속에 통근을 갖고 있고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둥번개처럼 아마 하게 된다. 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분은 하겠죠. 그래서 창업은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임묘 역할을 하지 않나요? 인호술 합을 하겠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인묘? 인묘? 무예 인묘. 무예. 인묘. 인묘? 어. 아, 인묘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인묘는 안 됩니다. 뿌리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인묘로 봐야 되냐, 저는 그게 궁금해요. 여기는 인묘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인묘가 상관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얘가 지금 충을 받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인묘를 시켜요? 충이 없기 때문에 인묘가 되지 않는다. 이 사주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사주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분이 치고 나가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확신합니까? 저한테 이야기할 때 식상이 이렇게 사주에서 식상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은 배포배짱이 생깁니다. 그쪽에도 배포배짱 나와요. 이 병 하나가 구름 속에 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늘 자기가 지금 울분에 차 있는 사람이에요. 해자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주에서 해자축이 들어오니까 얘가 지금 구름 속에 있고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얼마나 이제 술 자체가 들어오니까 식신 상황이 들어오니까 여기는 바로 그냥 자기가 알려면 치고 나가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사주는 어떻게 보면 인수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인수가 많이 있지만 이분의 삶 자체는 이 인수를 배운 걸 가지고 잘 풀어먹지 못한 분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사주에서는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배웠지만은 이분은 배운 거에 비해서 굉장히 못 풀어먹었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이 배운 것을 처음으로 이분이 풀어먹는 것이 47세에서 57세 풀어먹어요. 그전에는 해자축이 돌으니까 해면이 합의하고 인해 합의된 게 거대한 목의 기운입니다. 목다예요, 목다. 목다 화식이 되어버립니다. 목이 많으면 불은 꺼져버린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것이 이 사람은 근심이고 아마 이 사람 물어보면은 이것저것 동서남북 다니면서 많이 배웠을 것이다. 이것 배우러 다니고 저것 배우러 다녔을 것이다. 그걸 배운 거에 비해서 이분은 못 풀어먹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수가 많으면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기 때문에 행동과 판단에서는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식상이 떴다는 건 식상이 이제 무대포다는 말이에요. 무대포. 무대포로 나오고 적극성으로 나오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파워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뭐냐면 47세에서 성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격이 어떤 변화입니까? 천둥번개체로 나는 가겠다. 이제 내 삶에서 나는 뭐냐? 힘들고 어렵게 안 살겠다. 사주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돈 법니까? 못 법니까? 이거잖아요. 이게 보여야 돼요. 돈 버냐? 못 버냐? 다들 오픈 하잖아요. 사람들이. 오픈한다고 다 돈 법니까?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일부만 벌고 그 중에는 분전치기 아니면 손해보는 사람 많잖아요. 이게 이 술 속에서 과연 이분이 돈을 버는가 안 버는가 이걸 사주에서는 찾아내서 설명이 돼야겠죠. 저는 이분에게 하나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분 어디 상담을 받아 다니셨지만은 이분은 그거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분이네요. 이 사주는요. 저는 이분 돈을 법니다. 이분 반드시 돈 법니다. 이 나이대 57세 사이에 이분 반드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는 한번 마음껏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줄 수 있네요. 인생 처음으로 이분이 처음으로 자기 활력을 갖고 자기 기운을 가지고 뻗 나왔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배우자의 기운 자체는 약하네요. 이제 내가 배우자 뜻 안 받겠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토국수를 하니까 싫으면 나가라. 이걸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물 기운이 여기서 존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거 보는 거예요. 대원에서, 경술대원에서. 그런데 이분이 식신상관이 떴구나. 그러면 뭐냐. 창업하려고 하고 장사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분은 아, 장사하겠구나. 근데 보니까 이분은 돈은 번다. 이건 하늘의 두 쪽을 하더라도 이 사주는 돈 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이분에게 자녀에 대한 거죠. 배우자는 여기 있죠. 어머니는 여기 있죠. 친정엄마. 그 다음에 시어머니는 여기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친정엄마가 이 사주에 또 하나는 보여주는 거예요. 을묘라고 있으면 친정엄마가 을과 인 속에는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분에게는 인수를 갖고 있다. 배우자 자리에 친정엄마가 앉아있다. 이 사주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 남편은 내 자리로 못 들어오고 배우자 자리로 못 들어오고 밖에서 변방에서 겉돌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인신사회를 갖고 있구나. 그러면 뭐냐. 남편은 밖에서 막 뭔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거고 엄마가 이 자리에 늘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당신의 엄마가 늘 당신이 이혼할까 안 할까 당신 집을 쳐다보고 구경하면서 멀리서 쳐다보고 보면서 노심초사하고 있구나. 이걸 이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버지는 신숙의 경금입니다. 친정아버지. 신숙에 있는 것은 뭐냐?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가까이 있고 아버지는 저기 멀리 변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빨은 그대로 크게 받지는 못했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분에게는 창업 오픈 자신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이걸 하나는 만큼 분명히 아셔라. 이분이 57세 넘어서 57에서 67세 사이에는 이때는 유대운이 들어옵니다. 유대운이 들어올 때는 이분은 그때는 꼭 참고하셔가지고 함부로 이때는 하면 안 돼. 이때 많이 벌고 이 이후부터는 털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찬스가 온 사주다. 저는 이분은 찬스가 왔다. 한번 바짝 지금 한 6년 정도는 이분은 우리나라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이분은 저는 돈 벌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